다음 날. 여기까지 와놓고 그냥 가시려고. 조덕수는 과연 김생원이 내민 손을 잡게 될까? 솔직히 이 춘발만 안 죽었어도 조통사한테 승본도 안 돌아갔어. 하면 제 전임자도 안 할 이유가 없었지. 너무 쉽거든. 일본으로 가는 배에 밀매품 실을 수 있게 슬쩍 눈 감아주고 조선에 들어가던 일본 상인들하고 관원들 교섭해서 거래 터주고 관아에 올리는 문서에 장난질 좀 쳐주고. 그건 범죄 아니오? 들키면 범죄고 안 들키면 사업이고. 그냥 뭐 다른 관원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게 산다. 그리 생각하면 마음 편할 거야. 그러다 들키면? 들켜? 통사가 안 팬데 왜 들켜? 손수랑 심판 안 패라니까. 하겠소. 잘 생각했소. 관원이 상인을 도와 불법적인 거래에 손발을 맞추기로 한 순간 현장에 들이닥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선임 통사 홍성부였다. 나리, 여긴 없지?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지. 얘기 다 들어보려고 온 겁니다. 아니, 그것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. 선을 지키게. 반치 안 돼. 예, 예, 알겠습니다. 모든 밀거래는 나를 통해야 하네. 아, 여부가 있겠어. 예? 단독 행동 안 돼. 뒷돈 안 돼. 내가 논아 주는 것만 먹어. 이춘발이 왜 잘렸는지 알려드릴까? 잘려요?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나 말고 물품 공급책이 또 있었지. 주련이라는 뭐냐? 주련이라면 이춘발이 여거?